밑에가 느꼈지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게 다 돕는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뒤끝 없이?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잡음이 안 나잖아. 조심님하고 네.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남년이라고 남년. 남년은 남년이라니까. 김건희가 회유하려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안 넘어간 사람이 이명수 기자입니다. 그때 뭐 1억 준다니 뭐 얘기도 있어요. 월 1억이에요 그것도. 월 1억이에요? 네. 몰랐죠. 순이 그 최은순 씨는 그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아저씨 정대택 아저씨한테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게 다 동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 뒤끝 없이?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잡음이 안 나잖아. 그 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 도움, 여자한테 도움 받았는데 풀어야지 어떻게 됐어. 진짜 붙으면 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남, 걔한테도 도움을 주고. 명신이 누나한테도 도움 받았다 이거죠? 아, 재밌네, 누님.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난년이라고 하죠. 난년. 난년은 난년이라니까. 일반인하고는 틀리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그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 간 거고 하는 거지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스킨들이 뭘 알든 뭐 하든. 네.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정말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상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도대체 왜 저쪽에서도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가 궁금했는데, 여기 친척분의 말에 의하면 뭐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관리를 뭘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길래 그럴까요? 하여튼 김건희가 회유하려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안 넘어간 사람이 이명수 기자입니다. 착해 착해. 아이고 우리 그냥 강원도라서 그냥 이렇게 의리 있네. 역시 응? 아니 귀여워. 아유 그러니까 과는 우리 건데 말이야. 조심님하고 네.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아 그래도 그때 뭐 1억 준다니 뭐 얘기도 있어. 월 1억이에요 그것도. 월 1억이에요? 네. 몰랐죠. 누나 나 가면 누나 나 월급 얼마 줄 거야? 응?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 출신 올라 의논해봐야지. 정수도 하는 만큼 줘야지. 빼고, 마지막 국민 계좌식 그거는 이명수 씨가 대단하지 안 넘어간 대단하네. 안 넘어간다. 몰라 나는 그냥 1억인 줄 알았다. 네. 월 1억이에요? 월 1억이면 웬만한 사람 다 흔들리잖아요. 오. 아니, 가끔씩 그런 생각 흔들릴 법한데 안 넘어갔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기자들이 얘기하고 우리 진영 사람들 뭐 진영 상관없이 물어보는데 아 모르겠어요. 1억이 나한테 그 큰 돈은 아닌 것 같아. 한 월 10억은 줘야지 100억 정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가 네. 남자를 길들이거나 네. 회유하려는 방식 아니면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 뒷말 없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명수 기자에게 취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데 이제 안 넘어간다는 건 웬만한 사람 멘탈로는 힘들 것 같다.